유년무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전도사님과 함께하는 토요일 큐티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도 열심히 큐티 했나요? 그러면 이 시간 전도사님과 함께 토요일 큐티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큐티를 시작할 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이렇게 함께 토요일에 큐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큐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고 싶으신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또한 주님, 이 시간 처음과 끝까지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은 21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어요예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좋아요 페이지는 134페이지예요. 우리 한번 펼쳐볼까요? 그러면 이 시간 함께 전도사님과 한 목소리로 읽어볼 거예요. 함께 그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바와 살문나는 약 1만 5천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갈골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동쪽 지방 사람들의 군대 가운데 12만 명의 군사들을 쓰러진 뒤 살아남은 사람들 전부였습니다. 기드온은 노바와 욕부하 동쪽 천막에 사는 사람들의 길을 따라 올라가서 그 군대가 방심한 사이에 공격했습니다. 세바와 살문나는 도망쳤지만 기드온은 그들을 추격했습니다. 그는 미디안의 두 왕은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모든 군대를 무찔렀습니다. 그리하여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헤레스 고갯길의 전쟁터에서 돌아왔습니다. 세바와 살문나가 말했습니다. 남자라면 자신의 용맹을 보이는 법이니 당신이 직접 일어나 우리를 상대해 보시오. 그러자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달려있던 장신구들을 떼어 가져갔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목소리로 두 번 더 읽고 전도사님과 만나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두번더 읽고 전도사님과 만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 읽었나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지금 사사기 말씀 속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미디안 사람들에게 괴롭힘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신 거예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이 13만 5천 명이라는 되는 군사들을 상대한 거예요. 300명과 10만 명이 넘는 군사들, 과연 상대가 됐을까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기드온은 단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 사람들을 무찌를 수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세요. 우리는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로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오늘 말씀 속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굳게 믿는 모든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말씀 씨앗으로 가서 한번 오늘의 말씀을 다시 잘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한번 말씀 씨앗 천천히 밑에 같이 읽어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스라엘과 전쟁을 한 미디안의 군사 13만 5천 명 중 1만 5천 명이 겨우 살아남았어요. 기드온은 미디안 군사들이 마음을 놓은 틈을 타서 공격했어요. 또 도망치는 세바와 살문나 두 왕을 사로잡고 모든 군대를 무찔렀어요. 결국 기드온은 두 왕을 죽이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어요.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잘 이해했는지 말씀 새싹으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 옆에 말씀 새싹에서 말씀을 읽고 알맞은 답을 여기 복이라고 써져 있는 이 주황색 네모칸에서 찾아볼 거예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미디안의 두 왕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보기에 있을 텐데,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한 후 살아남은 미디안 백 군사들은 몇 명이었을까요? 우리 친구들 보기 속에서 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화면을 멈추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 찾았나요? 오늘 말씀을 보면 다 기록돼 있어요. 우리 10절 말씀에 보면 미디안의 두 왕의 이름은 바로 세바와 살문나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군사들과 전쟁을 하고 살아남은 미디안 군사들은 몇 명이었을까요? 맞아요. 바로 만 5천 명이에요. 우리 친구들 다 맞췄나요? 그러면 이 시간 말씀 열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말씀 열매에 보면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아래 그림에서 옳은 이유를 동그라미를 한번 쳐볼게요. 화면을 멈추고 한번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답을 다 찾았나요? 정답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가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맞아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강한 힘이나 무언가 높은 사람이 그렇기 때문.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실 거예요. 이것을 굳게 믿는 우리 윤현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오늘의 큐티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리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희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저희가 기도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유년부 친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큐티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매일매일 큐티할 때마다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자라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매일 큐티하고 다음 주 토요일에도 전도사님과 함께 큐티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다음 주 이 토요일 큐티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